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비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 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두 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